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.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보장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. 영화 봉우동 전투를 단체 관람하는 등 역사 문제 관련 대여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. 친민주당 성향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. 당내 일각에서도 탄핵론이 나오던 중입니다.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.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7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.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.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행위나 다름없습니다. 이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.